후에는 저 이렇게 나쁜 놈인 줄은 몰랐어요. 이게 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나라 망칠 것 알았지만은 네. 그래도 뭔가 잘해보려는데 무능해서 망치는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이건 나라를 끝장내고 자기 사익을 챙기고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YS보다 이게 국민의힘이 배출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만 네. 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YS보다 무식하고 경제를 망치고 MB보다 사악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무능하면서 더 비선과 무속에 취해 있는 네. 그래서 YS 박근혜 이명박 때가 오히려 태평성대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약간 비약해서 말하면 이제 박근혜 얘기가 다시 나와 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국가는 운영을 했죠. 네. 국정은 운영을 하고 네. 다만 많은 이제 어떤 개인이든 또는 집단으로서의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검찰의 자유와 포괄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네. 단 하나의 성과도 없습니다. 빵점입니다. 제가 한 줄 표 요약하면 빵점. 빵점. 그럼 그러니 퇴진. 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